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미국에서 교사들이 자주 사용하는 사이트를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월ksheet가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대표적인 사이트이고, 무료로 누구나 다 쉽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이트를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글에 Teachers Pay Teachers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메인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계정을 하나 만드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면 제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가시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돈을 주고 사용할 수도 있지만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크롤 다운 하시면 프라이스부에 보면은 프리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라고 하는 곳에 항목을 체크한 다음에 원하시는 서브젝트, 원하시는 과목을 클릭을 해주세요. 원하시는 과목이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매스라고 해볼까요? 매스, 주로 제가 사용하는 거는 매스 사이언스 그리고 잉글리시 랭귀지 아트라고 있는데, 잉글리시 랭귀지 아트는 말 그대로 영어에 대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그래머도 있고 뭐 시도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리터렉처이랑 픽션북, 난픽션북 해서 인포메이션 텍스트도 있는데요. 인포메이션 텍스트는 비문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면은 뭐 프레이포 펭귄 뭐 이거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이시는 대로 화면이 나오시죠? 나 화면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 다운로드 다 나운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다운로드 나운이라고 되어 있는 곳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 아래 항목에 보이시는 대로 무료로 다운로드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계정 있으시면 누구나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자주 이용하시면은 되게 편리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운로드 받은 걸 보여드리면 플레이포 펭귄이라고 되어 있는 테마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픽션북이 아니라 난픽션북이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펭귄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고, 학생들이 글을 읽고 나서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워ksheet가 나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 가보시면 학생들이 작업할 수 있는 워ksheet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픽션북이 아니라 난픽션북이기 때문에 비문학적인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고, 학생들이 다 이렇게 지문을 읽고 나면 작업할 수 있는 워ksheet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펭귄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 쓸수 있는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이트 Teachers Pay Teachers라는 항목에 검색을 하셔서 여러 가지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보셔서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교사들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는 사이트이니까요. 여러분께서도 자녀분이시나 아니면은 뭐 수업티처인데 급하게 자료가 필요할 때, 만약에 레스플랜을 메인 교사 가지고 오지 않았다 하실 경우에는 여기 가셔서 바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메인 오피스에서 카피 머신 이용해가지고 바로 프린트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주시면은 쉽고 재미있게 수업을 이끌어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